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제품을 하나 들고 왔어요. 무슨 제품이냐면 바로 아이스 자이언트 프로 사이판 엘리트라는 공랭 쿨러입니다. 공랭 쿨러인데 굉장히 특이한 공랭 쿨러예요. 일단은 제품을 좀 까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잡다는 거 제품이 오씨 일단은 부속품들 인텔 거랑 스레드리퍼 그리고 인텔 HDT AM4는 어딨지? 아무튼 있을 거예요. 다 됩니다. 신형 모든 기종은 다 가능한 모델이라서 다 된다 보시면 되고, 설명서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펜! 펜이 있는데 생겨먹은 게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 아티게 P 시리즈 P12 걔랑 많이 비슷해요. 오늘 핵심 제품은 요 친구입니다. 공랭 쿨러인데 크죠? 공랭 쿨러인데 2열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공랭 쿨러는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옆으로 컸으면 컸지 위아래로 큰 친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얘도 옆으로긴 한데 펜 방향 자체가 공랭 쿨러들처럼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바람을 올려주는 형태가 다르죠. 생긴 것도 약간 수냉 쿨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수냉 쿨러 라디에이터를 공랭 쿨러에 붙여놓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겨먹었는데, 이 친구가 생긴 것만 특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안에 작동 방식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랭 쿨러는 히트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메인 여기서 열을 받아가지고 그 히트파이프 안에 있는 액체가 기화가 된 다음에 올라가서 방열판하고 팬을 이용을 해서 다시 식혀서 그게 액화가 돼서 모세관 그 안에 그 히트파이프 안에가 막 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막 이렇게 핀 같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융털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친구들 타고 모세관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아래쪽으로 복귀를 해서 그게 반복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공랭 쿨러의 한계라고 하면은 열 자체가 조금 극한으로 갔을 때 다시 액화가 돼서 열원을 식혀주는 것보다 기화가 되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성능 자체가 일정 부하가 되면은 급격하게 떨어져요. 일반적인 PC에서는 꽤 상관은 없긴 한데 서버급 GPU를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냉 쿨러를 가야겠죠. 근데 수냉 쿨러 좋죠. 수냉 쿨러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어서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두 가지 문제죠. 부품의 내구성, 누수 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물리적인 펌프가 있고 거기 안에 액체가 또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액체가 터졌을 때 특히 저가형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터져가지고 문제 생긴 적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펌프 자체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갔었습니다. 메이저 제품들도 지금은 수명이 많이 좋아지긴 했을 텐데 뭐 한 1, 2년 쓰면은 펌프가 맛이 가가지고 교체를 해주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공랭 쿨러는 그런 문제가 없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성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히트파이프 형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약간 원리 자체는 비슷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액체를 기화를 시켜가지고 그 기화된 게 액화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방식인데 이 친구는 모세관을 이용해서 그걸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이 아니고 중력을 이용해서 되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치 방식이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중력으로 이 액화가 되돌려지는데 뭐 거꾸로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액체가 안 돌아오겠죠? 제대로 안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안 닿으니까 열이 제대로 안 식혀져가지고 CPU가 망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설치 방식만 제대로 맞추시면 문제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는 일반적인 히트파이프에서 발생하는 일정 부하 이상에서 성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거의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수냉과 공랭을 장점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제 성능이 어떤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친구를 제가 직접 컴퓨터에 조립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NHD15 농협 공랭 급판한 그 친구하고 3열 수냉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합시다. 드디어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설치된 거 보시면은 거의 후면펜을 이런 식으로 가리게 설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설치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 테스트도 한번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네, 테스트 끝나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많이 낮게 나왔어요. CPU 온도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은 커세어 3열 순행이 가장 온도가 낮게 나왔고, 그 다음이 녹투아 NHD15 그리고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온도 갭 격차도 꽤나 있는 편이죠. 일단 이거 결론은 조금 뒤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CPU 온도 말고 혹시나 이 친구가 하단에서 상단으로 배기를 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온도가 전면에서 받아서 후면으로 쿨링시키는 다른 쿨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글커 온도가 낮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나 그래픽카드 온도는 이 친구가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근데 아까 CPU 온도 손해본 거에 비해서는 글카 1-2도 정도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쉽긴 합니다. 온도 말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소음이겠죠. 소음에서는 커세어의 3열 순행이 가장 낮게 나왔고, 그 다음이 이 친구, 그 다음이 농협의 NHD15 순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팬 속을 똑같이 고정시켰을 때이기 때문에 실제 오토로 놓고 하면은 팬들마다 PWM 범위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음에서 좀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최대 팬 속 자체가 2300rpm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CPU 온도가 높았다고 했죠? 그래서 혹시나 팬 속을 최대로 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팬 속을 최대로 해봤을 때도 CPU 온도가 역시나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그리고 소음 자체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데는 팬 속을 최대로 사용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방열 면적도 그렇고 온도가 낮게 나올만 하는데 왜 다른 애들을 위해서 높게 나왔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아까 그 CPU 쪽에 닿는 면적을 보셨으면 알시다시피 이 친구는 스레드리퍼, 그러니까 정말 큰 CPU 있죠? 그 친구를 가장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들은 약간 서브로 지원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CPU 쪽에 닿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스레드리퍼 그런데 최적화해서 다중 코어를 사용하는, 스레드리퍼는 이렇게 이렇게 코어가 이렇게 있었나 해서 코어가 이렇게 분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 테스트에 사용한 인텔 CPU 같은 경우는 코어가 센터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 친구는 처리를 잘 한다기보다는 넓은 성능이 조금 더 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두 제품 같은 경우는 표면적 자체가 일반적인 친구들에 맞게 딱 최적화돼서 나왔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더 성능이 높겠죠. 그리고 스레드리퍼나 인텔 HDT 말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CPU들 같은 경우는 발열 자체가 실사용에서 아무리 높게 올라와도 아까 말했던 그 히트파이프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 수준까지 발열이 거의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그 단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거에 비해서 그쪽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CPU 쪽에 닿는 면적 자체가 넓은 그런 디버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친구가 성능이 더 낮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텔의 HDT는 좀 지금은 구대기니까 논외로 치고 AMD의 스레드리퍼 CPU를 사용을 했을 때는 발열도 히트파이프를 사용하는 공랭 쿨러들의 발열 감당 수준을 초과를 하고 이 친구가 넓은 표면적에 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사용할 때는 이 친구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걸로 생각이 돼요. 아, 뭐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리뷰들 그 나와 있는 거 많아요. 보시면은 그런 부분의 성능이 훨씬 더 높은 친구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 또 단점 하나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169.99달러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고급 순행 쿨러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들은 이 친구를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친구를 사는 거는 서버용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서버용 제품들은 대부분 랙 마운트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데스크탑 형태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은 형태의 쿨러들은 잘 사용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서 스레드리퍼를 사용을 하시면서 고부하 뭐 딥러닝이라든지 렌더링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시는 일반적인 하드코어 유저분들이 쓸만한 쿨러? 사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 유저들은 사용할 일이 그냥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제가 구매할 때는 이 친구가 방열판도 크고 팬도 막 4개가 들어가가지고 공랭인데 순행급 성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인 PC에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쓸 일 없이 창고에 아마 박혀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본영상에서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이 친구 정말 구데기 같은 게 램을 뽑으려면 쿨러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쿨러를 장착하려면 글카를 뽑아야 돼요. 되게 귀찮습니다. 쓰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별로예요. 비싸긴 비싸지.